우주의 사나이 이광낙타린을 기억하십니까? 그가 내딛는 발길마다 길이 되고 휴식을 취하는 곳마다 아늑한 집이 되는 최고의 오지 캠퍼. 하지만 달인도 갈증은 피할 수 없죠. 다른 어떤 나무들보다 물이 이제 많이 나와요.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 나무 같지만 달인이 선택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달인이 칼을 대자 이내 물을 쏟아내는 신기한 나무. 그야말로 사막에서 찾아낸 오아시스입니다. 우와. 이게 달의 동굴이 한국의 워터트리거든요. 물소리를 따라 깊은 산속의 계곡가로 들어선 달인. 이곳에서 불을 피워보기로 하는데요. 이게 펌프 드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펌프 드릴? 네. 손으로 막대를 비벼 불을 붙이는 방식과는 달리 조금 힘을 덜 들이고도 불을 얻을 수 있는 오지 생존의 필수품. 얼마 지나지 않아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드디어 마른 가지에 불이 붙었습니다. 와, 붙었죠? 세간의 화제를 몰고 온 이광낙 달인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광낙씨! 광낙씨 어디 계세요? 저기요, 저기. 오늘도 어김없이 산속에서 길을 찾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여전히 생존법을 연마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저는 항상 이 취미가 부시크래프트다 보니까 자연에서 자연을 더 배우면서 기다리고 있었죠. 여기가 제가 주로 연습하는 곳이에요. 원시의 힘과 기술을 끊임없이 연구하는 달인. 그를 찾아온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야. 혹한 길을 그냥 보낼 순 없죠. 혹한기요? 응. 추워요. 혹한기 제일 싫어하는데 제가. 어디로 가는데요? 혹한기 야생에서 살아남는 법. 달인을 곧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